안녕하세요. 구미호 요괴입니다. 8월 20일 2022 챔피언스 스킨 소개 영상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2022 챔피언스 컬렉션은 챔피언스 팬텀과 발리송 나이프로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챔피언스 번들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 오전 6시까지 판매되며 지난 챔피언스 벤달 카람비처럼 해당 기간 외에는 구매가 불가능한 기간 한정 컬렉션입니다. 이번 챔피언스 번들은 나이프, 팬텀, 스프레이, 플레이어 카드, 총기 장식을 포함한 세트 6265VP로 지난 챔피언스 번들과 가격, 구성이 동일하며 마지막 처치 후 바뀌는 두 번째 처치 모션까지 구현되어 있으며 더불어 이번 챔피언스에 추가된 특별한 옵션은 각각 각의 5킬마다 변화하는 진화형 시각 효과가 장착되는 이스터에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해당 인게임 매치에서 더 많은 킬을 달성할 경우 스킨이 점차 강렬한 붉은 조각으로 뒤덮이는 걸 볼 수 있는데 최고 25킬까지 총 5번 진화하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21에 받을 수 있었던 챔피언스 기념 플레이어 카드에서 전체적인 금빛 아우라는 유지한 채 특별한 트로피로 달바꿈한 플레이어 카드, 스프레이, 총기 장식까지 포함된 번들입니다. 이번 챔피언스를 기념하여 무료 이벤트 패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Z차이 스프레이, 게이머 치모, 레디어나이트 포인트, 좋았어 플레이어 카드, 불량감자 치모와 챔피언스 야구모자 총기 장식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챔피언스에도 다양한 플레이어 카드로 대회를 기념한 만큼 이번 챔피언스에도 인게임 플레이를 통해 총 7단계로 구성된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챔피언스 생방송을 시청한 플레이어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드롭스까지 주어지는데 발로란트 계정을 유튜브나 트위치 계정과 연동하여 드롭스가 활성화된 채널에서 해당 시간에 맞춰 경기를 시청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드롭스 보상에는 불꽃 칭호와 2022 VCT 챔피언스 저주 스프레이, 마지막으로 2022 VCT 챔피언스 영웅 플레이어 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정 댓글과 영상 더보기란에 트위치, 유튜브 연동 링크를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